내가 빼앗은 거야. 검정색 사람과 핑크색 사람. 나 옷은 다 검정색이지. 맞네. 나 옷은 약간 근데. 핑크. 보이지? 못 보겠지? 보고 싶지? 여기 지나가는 거 찍어줘야지. 어? 이거 써야지. 짜증나. 네 유튜브에 박제할 거야. 네 유튜브 이거 남겨줘야 된다고. 이 짤은. 아니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 어, 됐어. 11시 출발인데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가 후보입니다. 블루회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2분 일찍 출발해버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사실이죠. 속보입니다. 지금 비행기는 이미 이륙을 해서 하늘 위로 올라왔고요. 인터넷은 약 1분 전에 끊겼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보여드릴게요. 오, 라면. 오, 불고기 덮밥과 소고기 커리 라이스. 돈 주고 뭐 사먹어야 됩니다. 만원과 15,000원이고요. 각각. 오, 치킨 소세지 샌드위치, 미트볼 포실리 파스타. 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1시 20분에 도착한댔는데 지금 시각은 그러니까 무섭다. 이제 한국어가 없어. 한국어 외웠어. 국제선 산 도착. 허니 저기 이 와이파이 빌번호 안 알려줘. 일본에서 블루 회원 결제하기. 블루 회원을 구매 중인 나 도착하고 싶어. 어디에? 대한항공이야. 오 진짜? 어. 그리고 나는 국민은행. 비밀번호는 비밀. 끝. 블루 회원 so easy. 너무 쉬웠고요. 날씨가 너무 좋다. 추석을 마치고. 자판기에 정류장. 자판기? 우리 거기 가야 돼. 아니?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Yes. Yes. Number one. Okay, thank you. 지하로 내려가면 게이세이라이너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 통행을 하는 모습. 조금 당황스러웠다. 지하 내려가면 철도. 그러니까 JR 말고 KS. 코리안 시리즈인가? KS 시리즈?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저기 스카이라이너를 봤거든 내가 유튜브에서는. 근데 지금 몇 시야? 30. 그러면은 편의점 갔다 갈까? 여기서 들어가면 바로겠지? 어. 패밀리마트 너무 작은데? 옆에 가자. 드럭스토어야. 그러면은 내려서 가자. 근데 못 마른데? 사실 뭐 하나는 그래? 우와. 야, 계속 오빠.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지.
음료수 뭐 먹을래? 우리 그냥 골라볼래? 그니까 그냥 막 고르자. 아니 이거 포도물이야. 포도물 먹어볼래? 그래? 쫄러 가볼까? 엄청 많다. 나 이거 그래? 이거 하나씩 먹자. 그래? 좋아. 이것만 먹을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가서 먹을 거니까. 1번으로 가라고 했어. 이렇게 내려오면은. 근데 왜 엑세스 특급이지? 오, 이거 3호차 맞네. 저쪽에 문이 있네. 짠, 우리 티켓이고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오늘 컨셉이 익힌 건데. 배고프니까 이것을 먹을 겁니다. 먹어볼게요. 되게 진해. 뭐래? 뭔가? 간이 세다. 약간의 풍경을 보며 이것을 먹으면 이 포도 주스 같은 이 포도 가보겠습니다. 안녕. 뭐야? 맛있겠지. 먹고 싶지. 뭐 먹겠지? 메롱. 내가 일본이 아니야. 자유여행이라. 내가 일본을 왔다. 응, 진짜 처음 먹어. 다 패키지 이러는데. 패키지는 아니다. 그냥 자유 한번 가게. 첫 일본. 무슨 주카츠 간거시다. 계단이 있어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 택시가 올 때까지 버튼 누르란데. 왔다. 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겨우 찾아서 정말 힘들었다. 이런 거꾸로 가는 거 좀 신기. 호텔 도착. 택시 타고 기사님 땡큐. 거리를 걸어보니 스카이트다. 저거 아니야? 하트. 어. 왜냐면 저 속은 거 알겠어 내가. 밥을 먹으러 왔지? 데이팅 일상 줄인가? 바쁘다군요? 그러니까 이거 구경하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복궁 왔는데. 그치로?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 없지? 안 파는 게 아닐까? 아니야. 파는 거 맞아? 그거 어플이 있다던데, 자판기 어플이. 딱 가보고 나와서 뭘 주워 넣을까? 주워 넣을까? 입에다가. 난 궁금한 게 있는데, 고기 이렇게. 따뜻한데? 어? 이게 넣고 이거를 26 26 이거다. 어, 거기에 맨 한 장을 뽑아. 일본어인데? 뒷면에 영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운세 레귤러. 봐봐. 이거 뭐야? 9 아니야? 아, 9, 14. 9. 아닌데, 9? 9 아니야? 아, 이거다. 뭐예요? 7. 아, 7. 7? 어. 운명대. 뭐냐면, Bad Fortune.
경화가 한 거, 켈리가 한 거. 다 찢어지죠. 갈기갈기 찢어지. 남는 건 사진. 오, 요렇게 어딘지 모를 사람이 줄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고구마가 유명하다. 다 고구마야. 이거랑 이거 하나씩 할 때 옆에서 단 거 먹었다. 돈키호테에 살짝 오. 살짝 쿵 구경하러 어두워졌고요. 돈키호테 구경 끝.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듣고 있어? 아 세퍼스 먹어. 마네 돈 넣고 여기. 여기 뺏듯이 가져가네. 어, 여기서 나올까? 거기 아닌데? 엥? 짠! 스카이트리 4층에 올라가고 여기로 걸어가면은 우와! 대박! 대박! 슈! 우와! 바람이 많다. 우리는 저 갤러리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와 위시. 저 뒤에 보이는 야경을 봐버렸어. We wish you a merry 소원을 말해봐. 기가 막히게 하는 기멍멍해. 450m 뷰. 딸내미는 욕하는 중. 갑자기 종교가 생긴 느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다들 감사드리고요. 이치란 라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거 혹시 지 그러면 진짜 죽. 저 지금 발이 너무 아프고요. 지금 옆에 KFC 있는데 옆에 KFC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제껴졌죠? 이치란 라멘 제발 의심 없어. 화이팅. 뭘 많이 먹어? 다 따로 시켜서. 왜 이렇게 많아? 됐다. 30분이 지나서야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선 줄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여기는 다 테이블이었고 그냥 다 테이블.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4배, 하나는 3배. 콜라가 왔고요. 앉자마자 타마고가 나왔죠. 진짜 앉자마자 나왔어. 콜라 완전 키우리 뻗짝. 1시간 걸려서 받은 이치란 라멘. 굉장히 친절하시고. 이치란 라멘 후기. 조금 느끼함. 좀 짜고 느끼하니까 싱거운 맛으로 시켜가지고 매운맛 그 소스를 한 5단계 정도? 5단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이런 거임. 냉장고랑 다리 아픈 날 위해서 형아가 말을 바꿔줬는데 성형아 냉장고랑 기똑같아. 나는 다시 158 되고 나 니는 10cm라고 이거? 야 이거 먹자. 이끌래요. 6.5. 네. 좋아. 이것도 맛있다던데. 붕어빵이야 먹지. 오 이거 당해 먹을까? 응. 니 와 푸딩 먹고 싶다며. 보라 푸딩.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래요. 까다롭지 참. 근데 우리 호텔에 전자레인지 없죠? 대파 먹어야 돼? 아니 뭐 대파 먹을 거 있어. 그 대파 달라고 하면 대파 주지 않을까? 체크인 하러 왔는데 체크인을 안 해줍니다. 짜증나. 난 짐도 찾아야 되는데. 짐 직원들은 자기들 일만 하고 나 체크인은 안 시켜주고. 인세큐티브로. 인세큐티브로. 짠. 짠. 우리 애기 차이.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짠. 따라따라따
오, 침대가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좁긴 한데 생각보다 넓은 느낌? 과연 뷰가 보일 것인가? 스카이 우스기 뷰인데 짠! 오! 아직 못 봤습니다. 바로 보여요. 우리 아파트 뷰 너무 좋다. 우와. 여기서 2박 아까 승질나게 했던 거 다 상쇄시켜주는 이 뷰. 이 호텔의 유일한 단점 화장실 so tiny. 진짜 작다. 근데 아니 근데 일본 화장실이 일본 호텔이 다 좁고 다 작다. 야 그래도 나름 이 욕조 있는 거 보면 괜찮아. 피쿠를 먹겠습니다. 콜라 500ml. 이거는 무슨 호박빵. 카스테라 카스테 도운데 이거는? 어쨌든 무슨 쫀득쫀득한 붕어빵. 이거는 에클레어. 이거는 자가리코. 이거는 무시 푸딩. 이거는 당구. 저가 먹고 싶대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 뷰 짠 짠. 스카이트리가 바로 보이고 여기는 센소지 또 바로 보이는 이 멋진 뷰를 단돈 2박에 23만원 단돈 23만원! 놓치지 마세요.